자,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에 있는 구린굴에 와 있습니다. 이 구린굴은 제주도 계곡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근현 선생님과 같이 구린굴을 탐방하면서 용암 동굴과 도대체 제주의 계곡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샅샅이 관찰을 하면서 제주 계곡의 특징을 하나씩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계곡에서 출발했는데 잠시 들어왔더니 이렇게 동굴이 떡하니 입구처럼 보이고 있죠. 그렇죠. 예, 아, 멋있네요.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금방은 계곡에 서 있다가 1분도 채 안 돼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예, 동굴로 들어. 동굴로 들어왔죠. 예. 이쪽 조금. 자, 하늘이 동굴 속에서 하늘이 그냥 보이고. 아, 신기하죠? 예, 와, 하늘이 보이네요. 그렇죠. 에. 자, 이렇게 용암이 흐르다가 너무 얇게 천정을 만드는 바람에 뽕 함몰되는 경우도 있고, 아, 또 용암이 흐르다가 이곳을 다 채우지 못하고 지나가서 원령의 형태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아, 자, 동굴 속에서 하늘을 보는 것은요, 예, 지하에서 지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의미도 있다는 거. 보세요. 야, 멋있죠? 예, 멋있어요. 와. 예. 자, 그다음 안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보세요. 물이 고여 있죠. 아, 물이. 야, 물이 고여 있죠. 아, 물 시원하다. 예. 이 물이 동굴 속에서 흐르는 계곡이에요. 아, 동굴 안의 계곡. 동굴 계곡. 응. 아, 동굴 아니지만은 물이 흐르는 동굴 계곡.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특별하다는 거죠. 아, 제주도에서는. 예.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아, 동굴 속에서 물이 들어가서 동굴 안이, 예, 비가 많이 올 때는 여기가 어마어마하게 물이 흘러요. 아, 물이 많이 콸콸콸콸. 아, 예. 그래서 용암 동굴이라고 하는데, 예, 또 바닥을 보니 용암 계곡. 아, 용암 계곡. 예, 용암 동굴 속에 있는 용암 계곡. 아, 자, 안으로 조금 더 이동하겠습니다. 자, 조심하시고 조심하세요. 예.